아일랜드 아이블랭크 인터뷰. 본 영상은 아일랜드 지원자들의 심층 분석을 위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세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이희승, 정재범, 조경민, 제이, 제이크, 최세훈입니다. 파트 1 소개. 나의 이름은 이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범이다. 조경민이다. 제이입니다. 제이크입니다. 최세훈이다.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줄넘기이다. 농구이다. 탁구이다. 배드민턴입니다. 축구입니다. 배드민턴이다.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외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좋아하는, 반가워하는 면이 엄청 많아서 강아지 같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태몽으로 토끼 꿈을 꾸셨다고 하셔서 토끼이다. 라면이다. 초등학교 때 처음 이모네 집에서 라면을 먹게 됐는데 여태까지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꼭 먹는 랍스타다. 치킨입니다. 나의 소울푸드는 간장게장이다. 잘 때 핸드폰만은 꼭 필요하다. 소시지처럼 생긴 껴안고 잘 베개만은 꼭 필요하다. 편한 비계가 꼭 베개? 베개가 꼭 필요합니다. 안고 잘 베개만은 꼭 필요하다. 파트 2 상황. 나 스스로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왕자님이다. 어린인 척하는 애이다. 햄스터? 햄스터이다. 선물을 준다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줄 것이다. 아주 길고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줄 것이다. 선물도 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줄 것이다. 손편지를 줄 것 같습니다. 손편지를 써줄 것이다. 파트 3 음악. 저스틴 비버의 As Long As You Love Me이다. 라우브님의 I Like Me Better이다. 에드 시런님의 Thinking Out Loud입니다.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갓세븐 선배님의 Lullaby. 텔레비전이다. 멜로디 라인도 재미있고. 곰돌이 삼형제. 삐약삐약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이다. 이상으로 아일랜드 지원자들의 아이블랭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엠넷 아일랜드에서 지원자 23인을 함께 지켜보세요.